같은 말씀의 연장선상인데요. 이 윤석열 정권에서 공영방송 단합이라고 하는 것은 팔을 흔드는 거죠.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언론계의 대마라고 하시는 최고라고 하시는 KBS를 흔드는 면에서 팔을 흔드는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어떻게 팔을 흔들었는가 돈줄이 되는 거죠. 돈줄을 재서 확실하게 뭐 잡아서 자기를 길들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딱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거고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윤석열 정권의 정권 연장을 위한 우리가 얘기하는 윤석열 정권 이후의 총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자기들의 공론회장을 장악해서 정권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나의 본보기를 하는 것이 그 본보기는 역시 이제 KBS가 가장 거기에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대형 결례가 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네, 저 법사위에 있는 김영배입니다. 아까 외부 위원님들 주신 말씀 잘 새겨서 당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 실천도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사실 이게 이제 과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는 과정 중에 보면 국민 제안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이 과제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출범을 하면서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청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국민 청원이 일정한 숫자 이상이 되면 이제 그 당시 청와대에서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답변을 공식적으로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수신료 분리징수라고 하는 주제가 국민 제안 탑10에 선정이 되고 이후에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민 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대체 명단 자체를 저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이 과제를 선정했고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경과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이제 의혹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보니까 이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 위원장을 맡고 실무팀들이 구성되고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언론 장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이 우리 관련 상임위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이 정책이 추진되어 온 경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히고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이렇게 밝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더 발언하실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참석자 발언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참여하신 언론인들 중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분 정도만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거기 언론인 분들 중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소속 발표 주시죠. 네, 저는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입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도 좀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뭐 언론 탄압 문제라고 하지만 역시 그 KBS 수신료를 그 징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쨌든 그 부분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도 아까 나온 말씀 중에 민주당도 이제 야당 시절에 분리징수 법안을 제출한 일이 있었고. 또 그랬을 때 지금은 또 이제 지금 KBS의 어떤 그 이제 방송의 어떤 논조나 이런 공영성의 그 공정성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또 민주당 입장 달라진 거 아니냐는 이런 이제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분리징수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민주당은 예전에 분리징수 방안을 낸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때 낸 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언론 장악을 계속 한다면 KBS도 결국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그 또 장악이 그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 되고 예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친여 그런 방송이 된다면 그때도 그럼 당연히 통합징수나 분리징수를 이제 통합징수 얘기를 이제 고수하고 분리징수 얘기를 이제 다시는 이제 안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그 일관성 측면에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우선은 그 이제 정권이 바뀌어 오면서 사실은 이제 이 방송사의 논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면서 그런 논란적도 사실이고요. 그거에 기반을 해서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포함한 수신료 체제를 변경하기 위한 법안 발의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KBS 수신료 분리든 이 문제와 관련해 당론을 모아서 어떤 걸 추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쨌든 개별적인 의원들의 움직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 이제 그 전문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현재의 그 수신료 체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뭔가 좀 원점에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21대 국회가 구성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사실은 진행이 될지 21대 국회에서 수신료 폐지를 위한 법안을 있다 보이나 혹은 뭐 내용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는 당론을 본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KBS가 장악된다는 어떨 거냐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장악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번에 통과해서 지금 본회의에 올려놓은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어느 정파든 어느 일방이 KBS든 MBC든 EBS든 공영방송을 일방적으로 장악할 수 없도록 하는 말 그대로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버넌스 개혁을 포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 법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요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답변하신다고요? 이 질문에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동안 당론으로 추진해 온 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권력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수 바뀌듯이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이 제출이 각각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 시민들은 이게 대통령이 바뀌든 시장이 바뀌든 공영방송 중립의 주요 근간이 되는 공적 재원에 대해서 정치적 유불리로 이런 법안들이 계속 제출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 이제는 중식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이게 언론들이 민주당이 법안을 냈었다 안 냈었다 이런 단순한 팩트가 아니라 수신료가 공영방송 세제에서 왜 중요한지 이게 시민과 시청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이런 점에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주당도 이번 하나 이 정책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공영방송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받는 이런 체제를 만들고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여기서 질의응답 짧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여기 뒤에 또 일정이 이 공간에서 있어서 저희가 짧게라도 기본 계획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 좀 협조를 구하고요. 공개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도록 할 테니 협조해 주세요. 네. 그렇죠. 혹시 백불을 할게 있으면 끝나고 다시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